T330 3.3리터 익스클루시브를 이제 시승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이제 5,075만원의 차량을 지금 주행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편의장치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LDWS 상태에서 이제 동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네, 진동으로 이렇게 차선 이탈을 경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여주고, 이제 블라인드 스팟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경보음으로도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이제 전방으로 놓고도 이쪽에서 어라운드 뷰를 보면은 여러 곳을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인치 미쉐린제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 상태에서 이제 PM 수가 이제 500에서 살짝 넘는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실란의 이제 6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밑에 이제 EPB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제 전방 프론트 이제 파킹 센서고요. 오토홀드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노멀, 이코, 이제 스포츠로 나누고 이제 직각으로 가능한 이제 파킹하고 리어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팅하고 쿨링이 이제 같이 되는 이제 시트가 되겠고요. 전동식 커튼 이제 리어 커튼이 되겠고요. 이제 스티어링 휠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밑쪽 어드밴티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나 이제 오토 스타트 멈췄다가 이제 차간거리 가까워지면 이제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있고 기본으로 HID 헤드램프 밑부분에 이제 LED 포그램프까지 이제 가로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수직화된 그릴이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동작하는 커튼이 하나 있고요. 이 정도의 이제 여유 공간이 있고 네, 음악이나 이렇게 동작할 수 있게 무슨 얘기도 괜찮고요. 3.0L GDI 엔진과 3.3L GDI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은 G330으로서 3.3L이고 294마력하고 토크는 35.3kg미터의 제네시스 3.3에 비해서도 12마력 정도가 이제 높아졌고 이제 토크는 이제 0.1 토크 정도가 이제 내려간 상태입니다. 실란 트렁크입니다. 뭐 골프백이 한 서너 개는 들어갈 충분히 들어가고도 이제 다른 백들도 서너 개 정도 들어갈 정도 굉장히 넓습니다. 제네시스와 그랜저, 아제라 사이에 이제 포지셔닝. 이제 그랜저하고 비교하는데 일단 주행해 보면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인테리어나 이제 기능 등에서 이제 현격하게 이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상대로 뽑은 이제 E클래스나 렉서스 E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디젤 모델이 있어서 연비가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뭐 아실란도 이제 디젤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함께 추가되면서 연비를 좀 더 향상시켰으면 하는 현재 시장을 위해서 이제 내놓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바퀴 굴림 방식이고 특징이 이제 뒤에 2열 좌석이 상당히 넓은 공간을 아주 넓은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행하는 대로 이제 곤지야마시까지 한번 이제 고속 주행해 보고, 이제 곤지암에 이제 와 있습니다. 이제 연비 뭐 79km 평균 속도로 25분 정도 주행했고요. 비가 14.9. 네, 거의 주행을 이제 다 마무리하는 이제 외곽순환도로 이제 송파IC로 나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이 많아서 지장인데, 연비는 이제 한 1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고속도로 스포츠 모드로 주행했습니다.